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제가 한동안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0회에 걸쳐서 요한 복음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 복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인 이해만으로 파고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랑에 빠져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과 사랑에 빠질 때 그 요한 사도가 비춰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복잡한 내용을,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전할까 잠깐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초전은 참회를 많이 하시니까 비닐하우스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가장 주된 과제는 이불을 덮고 펼치는 것이겠죠. 해가 뜨면 이불을 걷어야 하고 해가 지면 이불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참회 농사꾼에게 버튼 작동법을 알려줬습니다. 이걸 누르면 벗겨지고 이걸 누르면
씌워진다. 그래서 그 농부는 열심히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벗기는 버튼을, 저녁이면 덮는 버튼을 열심히 열심히 눌러댔습니다. 헌데 지나던 마을의 이장님이 자네 지금 뭐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왜요? 이거 버튼 누르면 참외가 잘 자란다고 해서 열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시간만 딱 보고 딱 누르고 또 저녁에 자기 전 자러 들어가기 전에 딱 누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자네에게 묻잖나 뭐하고 있느냐고. 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버튼을 누른다니까요. 참외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네 지정신인가? 전기가 나간 지가 한참 전이네. 버튼을 누른들 무슨 소용인가? 전기가 없는데. 거기다가 안에 참외를 덮고 씌우는 그 기계 장치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네. 그건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이것만 누르고 있으면 뭐하는가? 미사만 나오면 뭐하는가? 판공만 보면 뭐하는가? 버튼만 잔뜩잔뜩 누르면 뭐하는가? 은총과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마음속에 하느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버튼만 잔뜩 누른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전기가 우선적으로 통해야. 아니, 자네가 이 참회를 진정으로 돌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곧게 이해하면 설령 전기가 없더라도 자네가 직접 가서 열심히 퍼다 덮고 벗기고 하면서 돌볼 수 있을 것이거늘 버튼만 눌러대면 뭐하는가? 이러면 좀 해도 이해가 될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왔는데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뭐가 빛인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 안에 존재하는 풍부함을 전혀 만끽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버튼만 눌러대는 겁니다. 주림이사 왔나 안 왔나, 의무대축일 지켰나 안 지켰나. 하느님은 계실까요? 정말 예. 사제가 강론 때 올라와서 할 질문은 아닙니다만 사실 하느님에 대해 증명하려고 애를 썼던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해요. 원인론이라든지 철학적으로 보면 모든 움직이는 것은 그 움직임을 시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겠죠. 절벽에서 돌이 굴러떨어지고 있으면 무언가 작동을 해서 그 돌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돌이 구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원인을 따져가서 자기 스스로는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다른 것의 움직임을 최초로 주는 자라고 철학적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완전한 규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50대 50으로 믿거나 말거나의 선택지를 항상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신비로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사제죠. 그죠? 아무나 함부로 입을 수 없는 이 제의라는 것을 입고 여러분에게 나날이 나날이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믿던 사람이고 항상 믿을 것이고 그냥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일 것이야. 아닙니다. 나날이 다가오는 무신론의 도전이 존재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또 일어나죠. 그 반대편의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두고 하느님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혹시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결국에는
저마다의 내면의 신앙이 선택하는 선택지를 따라서 가는 법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끌림은 내가 거기에 물을 주는 만큼 마음이 끌리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빛으로 감각하느냐, 어제 저녁에도 어젯밤에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빛을 압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에게 비춰오는 저것이 빛이죠. 이 빛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무엇을 빛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 따 소리 좋다. 따라다라단 딴딴따단. 자. 자.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눈은 빛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지만 문제는 영혼이 어떤 것을 밝게 느끼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내면으로 어떤 것을 밝다고 느낄까요?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영혼으로 밝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거든요. 그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당을 벌써 2년째 사목을 하면서 빛으로 보이는 신앙인들이 있고 아닌 신앙인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빛인 신앙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근본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빛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아닐 때에는 신앙의 외적 틀을 아무리 열성적으로 뒤쫓아온다 하더라도 그의 근본 내면의 방향성 속에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빛의 선택 과정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증언을 하러 왔습니다. 빛이 있다. 여러분 모두 빛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에요. 왜? 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자 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분에 대한 증언을 하고 빛을 이해하고 빛을 인지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스스로 빛을 찾도록 만드는 게 세례자 요한의 근본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바로 이 성탄에 기념하는 날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내가 아픈 걸 치료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겪고 있는 세속적 고난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다. 잘못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고 어떨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빛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속적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걸 빛으로 느낄 수 있는가? 그 감각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굉장히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나기도 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알려는 의도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빛은 내 마음이 밝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 휴대폰 소리 음악처럼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금방 사람들의 귀에 그 소리가 귀를 때리기 시작하고 반응이 옵니다. 그죠? 신나는 음악이 들려오면 춤이 절로 나오죠. 그죠? 예.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께서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이들이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줍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유일하게 다를 수 있는 점이에요. 동물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고 동물에게도 지적 능력이 있고 동물도 자기들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고 자기들의 문화체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사실 개미사회나 벌들의 사회를 보면 더 조직적이고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웬만한 대기업 회사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벌들은 굉장히 자기들 안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합니다. 더 사회적이라고요.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간은 초자연성을 지향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선택지가 달려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겨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라는 말 안에는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흔히 인간을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이나 고도로 발달된 인간이나 그저 짐승의 발달된 형태일 뿐이지 짐승은 짐승이거든요. 짐승은 기본적으로 뭘 추구합니까? 생존을 추구합니다. 살아남고자 해요. 그죠?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어.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의 명예도 잔뜩 얻었어요. 그러나 결국 짐승인 겁니다. 그보다는 비록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지만 하느님을 이해하고 알아서 그분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를 진짜 밝혀주는 빛이 되는 거죠. 참 벽 보고 얘기한 느낌이에요, 지금 솔직히. 그래도 뭐 그 과정에 필요한 분들은 알아서 들으시겠지, 그죠? 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이것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규정하고 규율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나쁜 놈, 안에 들어오면 착한 놈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미사 빠지면 나쁜 놈, 미사 참례하면 착한 놈 되는 겁니다. 판공성사 안 보면 선 벗어났으니까 나쁜 놈, 율법을 어겼으니 판공성사 보면 착한 신자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쉬워요. 이해하기 쉽고 편안합니다. 규정하기도 쉽고 그걸 벗어났는지 들어왔는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 율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이걸 너무 좋아해요. 매뉴얼을 너무 좋아하고 정해져 있는 규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선을 지키는가 마느냐 이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턱걸이에서 난 미사 빠진 적 없고 판공 제때 받고 교무금 제때 내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여기에서는 퀘스천마크가 딱 붙습니다. 왜? 은총과 진리 때문에 그래요. 은총과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감각입니다. 은총에 눈 떠 있는 감각, 진리에 눈 떠 있는 감각이라고요. 그래서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 시대의 당대에 총독이에요, 총독. 우리도 왜 일제의 총독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수장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똑똑하고 뭐 알 거 다 알고 권력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묻죠. 진리가 뭐예요? 뭐가 진리요?
난 알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율법적으로 행동하려. 내 책임 소관 안에 있는 것이지만 당신에 대한 책임 주관을 내가 이 손을 씻는 행위로 넘길 수 있다는 그 소소한 율법적 행위가 있으니 내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 이 일에서 손 털고 나온다는 얘기니까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진리라는 것에 대한 탐구는 더 이상 하지 않겠소. 쉽죠?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진리를 사랑하려고 들지 않고 율법적 규정 속에 나는 율법을 지켰소 라고만 이야기하려는 시도, 빌라도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행동인 겁니다. 그러면 진리와 은총은 무엇인가? 감각입니다. 영혼의 감각이라고요. 은총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과 진리를 따라가면 아주 쉽게는 가난한 이들을 마주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가난한 이를 돕는 걸 율법화시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 3만 원씩 주고 있다, 어디 무슨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데가 만 원씩 주고 있다 하면서 나 가난하니 돕는 사람이다 라는 율법적 규정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오늘 하루로 끝날 게 아니라. 마침 오늘 요한의 첫 번째 이 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제가 항상 묵상하는 부분이라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예.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 하느님을 오늘 우리에는 이 미사에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내면 안에 진리와 은총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서 함께 그 진리와 은총을 뒤쫓아가는 이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 규정 준수에 만족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자리만 계속 반복해서 몇십 년을 허송세월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몇십 년 동안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오류를 바라보니 안타까워서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 틀에서만 딱 떼줘도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만큼 그 속도로 앞으로 쫙 나갈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자리라는 율법에 턱 걸려 있으니 백날을 돌리는데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사가 다 똑같고 하는 신심행위가 다 똑같고 레지오 활동보호가 다 똑같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신앙생활을 내가 40년째 해오고는 있는데 솔직히 예수님이 계신지 의문입니다. 이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차라리 그 시간을 다른 데 썼지. 그죠? 아멘.